윤태영 씨는 그러니까 모스코바 지점장이지만 50억 원을 갖고 나왔다 그래요? 나우드카. 네. 그러니까 나우드카라고 블라지보스토크 밑에 극동에 있는 블라지보스토크 밑에 네, 나우드카라는 거기에 네. 북한 총영사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지점장으로 은행 지점장으로 나와 있던 사람이 네. 지금 500만 달러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김정은 비자금관리라고 아까 나와 있는 건 좀 잘못됐네요. 그리고 네, 거기까지는 아니다. 500만 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도 약간 말이 안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현금이 말이 안 된다. 북한에서 네. 어떤 사고가 터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네. 무역하던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던 많은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손에 난 돈을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앵커하고 어떤 거래를 했어요. 20만 네. 달러. 네. 근데 박앵커가 서울에 왔어요. 네. 그럼 나는 박앵커가 내 돈 50만 달러를 가지고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만 달러가 그 사람이 다 가지고 튄 현금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뒤집어 씌우는 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 외교부에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장사를, 무역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탈북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각 기관들이 손에 난 돈을 다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요. 아, 각 기관에서 손에 난 부분을. 네. 저놈이 사실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갔다. 안 주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돈이 없다.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네.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지점장이 어디 갔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무슨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가 하면, 황장엽 효과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황장엽 효과라는 게 뭐냐면, 네. 아주 높은 사람인데, 당전에 비서인데 한국에 왔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황장엽 씨가 못 받았죠. 네. 황장엽 비서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네. 못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네.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황장엽 효과라 그래요. 우리가 가도 과연 저기서 정권이 바뀌면 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서도 혹시 뭔가 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시키지 않을까.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황장엽 씨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렇죠. 그게 북한 사람들 거의 관리들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넘어간다 절로. 글로 안 넘어가겠다. 네, 그게 황장엽 효과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 가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하고 유럽이나 미국에 갔을 때하고 처벌받는 도수 처벌받는 도수가 네.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어느 공직에 어떤 중앙 자리에 있다가 오면 네. 네. 온 가족이 몰살입니다. 한국으로 오면. 한국으로 오면. 그런데 제가 만약 여기 오지 않았고 유럽의 네덜란드나 어디에 갔다.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그냥 수용소 정도나 아니면 아주 심심탄골로 쫓아내는 목숨까지는 안 다친다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이 사람이 50억. 50억 정도를 가졌다면 아니면 뭐 실제로 가진 돈은 30억 정도다. 그러면 그 사람 첫 번째 생각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돈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럽 같은 나라에 들어가면 러시아든가 유럽이든가 네. 들어가면 가족들이 심하게 탄압을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 효과예요.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존재를 해서 결국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갈까? 네. 그리고 돈을, 특히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유럽 같은 데 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네.